할 것도 없는데 이건 하고 있을게요.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? 따뜻한 파리의 밤을 가고 싶고 비행기 옆자리에 마음에 드는 이상향기. 어쩌다 대화가 시작한 나는 리액션을 해주지 않을까요? 갑작스러운 여행. 혼자 오게 된 낯선 장소. 혼자 조용히 여행을 지낸다. 여행지에서 친구가 평소 필요했던 선물이 생각날 때 나는 나는 역시 섬세한 사람이야. 나는 역시 기억력이 좋아. 섬세할 것 같은데. 돌아온 숙소. 게스트하우스 사람들과 맥주를 마시러 온 나는 묵묵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. 늦은 저녁 룸메이트가 오늘 크게 넘어졌다고 얘기할 때 나는 왜 다쳤는지 물어보고 근처 약국을 알려준다. 나갈까 다친 공감은 걱정은 약국을 알려주지 않을까. 잠들기 전 가족과 통화하는 나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. 오늘의 큰 감정을 얘기한다. 큰 감정을 얘기한다. 어제 다녀왔던 맛집의 위치를 물어본다. 가는 법을 알려주자. 멍 때리는 버스를 기다리던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? 내가 여기에 산다면 오늘 저녁에 남은 일정에 대해 생각해본다. 마지막 날 일정을 짜지 못한 나는 여행을 하면은 그래도 루트를 좀 생각해 놓지 않을까. 미리 찾아보았던 식당이 문을 닫았다. 맛있어 보이는 옆 식당을 들어간다.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가볍게 인사만 했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다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간다. 마지막 여행지를 향해 걸어가던 중 새로운 장소를 발견한 나는 아 구경할 것 같은데? 결과 분석 중. 속은 알찬 도라지고 상냥하고 따뜻하지만 속은 알찬 도라지고 상냥한 도라지고처럼 따뜻하고 순한 마음씨를 가진 당신을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양보도 고찰하는 타입이에요. 아 그치 그치 그치.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기도 해요.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요. 아 그것도 맞죠. 불평 불만을 다 쌓아만 두고 대놓고 앞에서 표출은 잘 못해요. 누군가 내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해도 자기 주장이 강력하지 않아요. 호기심이 많아 주변 사람 관찰을 잘해서 눈치가 빠른 편이에요. 자기 자랑이 심하지 않고 겸손한 타입이에요. 수수 별로 안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착하다고 말해요. 메시에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은근 충동적인 타입. 규칙이나 질서에 얽매이는 게 싫어요.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요.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. 이런저런 생각은 많은데 막상 실천을 옮기기 너무 어려워요. 관심 받는 건 진짜 싫은데 좋아요. 조용한 관종 스타일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데 싫어요. 아 맞네. 아 사랑받는 샤스타 데이지.
소심한 관종 작약. 아 이거요 네이버에 친한 네이버 실질놈 1위던데. 조용한 관종 스타일이네. 아니 뭐야 한 시간 아 두 게임 했구나. 한 게임에 한 시간씩 걸리네요. 네이버 실시간 1위 있어요. 검색하면 나오던데. 꽃 MBTI 재밌네. 아주 소소하구만.